자,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정규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정규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건이 no transitive dependencies라고 해서 자, 여기에서 transitive라고 하는 이 어려운 단어는 타동사라는 뜻도 있고요. 어떤 다른 대상에게 무엇인가를 이행하다. 예. 뭐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transitive dependencies입니다. 그래서 한국어로는 이행적 종속성이라는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. 자, 어떻게 제3정규형을 만족시키는지를 살펴봅시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이 테이블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제2정규형까지 만족하고 있는 표입니다. 저것을 제3정규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topic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이블에서 also라고 하는 테이블이 독립해 나가서 분리가 되고 그리고 topic 테이블은 also_id를 통해서 also의 id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. 자,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. 자, 이행적 종속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해 봅시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이 행은 요 행은 title이라고 하는 기본키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. 즉 MySQL이 이 행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. 자, 근데 잘 보시면 also_id라고 하는 저 컬럼의 값은 당연히 타이틀에 종속되고 있긴 합니다. MySQL이기 때문에 저자가 1번이 되는 거니까요, 그죠? 자, 그런데 잘 보시면 also_name, also_profile이라고 하는 것은 also_id의 값에 의존하고 있어요. 즉, also_id는 타이틀에 의존하고 있지만 also_name과 profile은 also_id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관계를 이행적 종속성이라고 하는데 이행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.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행은 뭔가 우리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죠? 중복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중복이 우리한테 주는 나쁜 일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. 자,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중복을 만들어내는 이 부분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름을 줘요. also로 그 다음에 얘한테는 id 값을 줍니다. 자, 그러면 topic의 테이블에 남은 거는 이만큼인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행이 어떤 also 테이블의 id인지를 가리키는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걸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topic 테이블을 만듭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나면은 also 테이블에 있었던 우리가 싫어하는 저 중복이죠. 어떻게 돼요? 없앨 수 있죠? 둘 다 똑같으니까. 그럼 얘를 지웁니다. 자, 이렇게 주면 안 되고요. 자,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중복이 제거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 이상한 건 이제 없어지고요. 그리고 이쪽에 also_id에 있는 값은 중복되지만 우리가 primary key는 또 foreign key는 중복이라고 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지워버리면 중복이 제거된 아주 환상적인 느낌의 표를 만들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나머지